곡선 보이시나요? 아니 왜 뜬금없이 거기 일자로 가지? 뭐 하나 툭 튀어나온 이유가 뭘까? 신경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그 비용들이 세이브된 거 생각한다 그러면 이분은 5천만 원, 6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주 나가실 분들만 이렇게 꾸미셔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큰 차를 하던 분들이, 업체들이 이쪽으로 올려다 보니까 도저히 생산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포기하는 업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오마이캠프 카페 여신 거 아시죠? 오마이캠프 카페 사실 여러분들 고민들을 거기에서 제가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오마이캠핑이나 아니면 지금 영상들을 밑바탕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저희한테 전화 주시기 어렵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 같은 거 있잖아요. 캠핑카 사서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카페를 열었어요. 오마이캠프 카페 가입하셔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 편안하게 글 같은 거 써주시면 있으면 그 내용들 써서 올려드릴게요.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습니다. 건전한 캠핑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마이캠프 카페를 만들어 둔 거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최신 정보 같은 거 거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오마이캠프 카페 자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경우 해외여행을 자유여행을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보다 나이가 더 많으면 길거리에 있는 소매치기를 내가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아직은 힘이 있으니까 소매치기가 오면 어떻게 좀 방어를 하겠지만 좀 더 나이가 먹으면 밖에 자유여행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듭니다. 그렇지만 국내는 좀 그나마 낫잖아요.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된 장소를 그렇게 다니시면은 아무래도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많은 비용 절감이 되기 때문에 SUV 캠핑카를 추천을 드리고 SUV 캠핑카로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분 같은 경우도 SUV도 이만큼 하셨잖아요. 자, 내가 타던 차량으로 이렇게 꾸몄습니다. 많은 비용이 여기서 절감이 된 거예요. 이분들이 왜냐면 캠핑을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내가 캠핑은 좋은데 나가서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그 다음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1,000원과 부자들의 100만 원이 가치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100만 원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을 하시는 분들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값어치가 있고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자주 쓰실 분들 그리고 정말 자주 나가실 분들 그리고 평일날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실만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겨울 빼고 여름 빼고 그래서 1년을 기껏 해봐야 한 너다섯 번 나가는 분이 이렇게 꾸미신다? 꾸미지 마세요. 그런 분들 꾸미시면 안 돼요. 돈 버리는 겁니다. 그냥 있는 순정 안에서 그냥 가스불을 피시든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게 그렇게 알아서 하셔야지 1년에 기껏 6번 나가려고 이렇게 꾸밀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한 달에 최소 4번, 48번은 나가는 거잖아요. 50번 잡고 그 50번에 대한 숙박비 15만 원 절약한다 그러면 650만 원 절약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차에 들어간 비용을 뽑잖아요. 이렇게 뽑는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7,800원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이분은 한 주에 한 번씩만 나가도 대략 50번만 잠을 자도 15만원짜리 방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제가 배터리 10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그 비용들이 세이브 된 거 생각한다 그러면 이분은 5천만원, 6천만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주 나가실 분들만 이렇게 꾸미셔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셔야지 이분들은 충분히 그만큼 경험을 했고 그만큼 많은 업체들을 비교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오신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이분들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차에 한번 이제 앉아볼까요? 캠핑카를 하게 되면 이 자리가 가장 많이 쓰는 자리가 될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뭐 식사도 하시고 리프트 테이블을 올리든가 테이블을 올리든가 이 자리에서 뭐 노트북 같은 거 하나 놓고 영화도 보시고 이렇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 차에 언제든지 올라탈 수 있고 밖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자리는 굉장히 아늑한 자리가 돼요. SUV 자체가 스타렉스보다 원래 비싼 차였었어요. 물론 주행 성능도 좋겠지만 이 보이지 않는 거에 흡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조용합니다. SUV 차량이 조용해요. 그래서 문을 딱 닫으면 방음을 안 한 스타렉스보다 SUV 차량이 훨씬 더 조용합니다. 그래서 SUV를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덜 들어가요. 아니 어떻게 차는 비싼데
내부에 꾸미는 비용이 어떻게 더 싸냐고요. 더 저렴하냐고요. 배터리 가격이라든가 이런 침상의 사이즈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가격이 있어서 그렇게 받는 거고, 기존에 스타렉스 그룹을 했던 분들이 SUV 하려고 그러면 아주 곤욕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차는 작아서 돈을 덜 받아야 되는데 이런 곡선 처리들이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빠르게 해서 대량 만들어주면 되는데 차량 종류도 워낙 많고, 이거를 다 하려다 보니까 스타렉스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SUV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를 하던 분들이, 업체들이 이쪽으로 올려다 보니까 도저히 생산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포기하는 업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내부에 들어가는 완성도를 일반 업체들이 이거를 그대로 따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하나의 곡선들이 굉장히 가파르면서도 완만하면서도 굉장히 굴곡이 급변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SUV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나마 스타렉스나 스타리아는 굴곡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로 일정하게 굽어져 있는데 SUV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아니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곡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완성도 높게 만들어준다, 이런 곡선을 다 맞춰서 만든다, 쉽지 않습니다. 업체들 탐방하시거나 오실 때 볼펜 좀 들고 와서 꽂아보라는 얘기가 괜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곡선 보이시나요? 아니 왜 뜬금없이 거기 일자로 가지? 뭐 하나 툭 튀어나오는 이유가 뭘까? 뭐 하나 툭 튀어나오는 이유가 뭘까? 저런 게 왜 생길까? 왜 만들었을까?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그 곡선은 우리 같은 튜닝 업체들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그 곡선을 다른 모양으로 채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마이캠프가 SUV 관련된 차량들 캠핑카 만든 게 종류가 가장 많을 겁니다. 딴 데서 못한다고 한 차량들을 다 저희 쪽에 갖고 와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그렇게 어렵게 선택해서 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아유 오마이캠프 사장님 말이 맞았어, 진짜 그렇게 할걸, 아유 오마이캠프 사장님 말 잘하시네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지금 영상 보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쓰는 모습을 보는 게 제가 가장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친절하다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의사가 병 못 고치면 친절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만들어 드린 거 정말 마음껏 그냥 바닥에 헤어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쓰시는 거,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예요. 저는 품질로 보답하는 게 제조업을 하는 회사 사장의 임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수 있는 거는 친절하면 더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캠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완벽하게 도와드리는 거, 그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차량 종류가 많지 않은 것도, 희귀한 차량도 다 해드리는 거예요. 자, 캡티바 차량이 그렇게 큰 차량은 아닙니다. 저희가 캡티바 차량만 3대를 냈습니다. 소렌토, 산타페는 일반적으로 많지만 QM6나 QM5나 그 캡티바나 뭐 이런 차량들은 시장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차량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오마이캠프 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투자를 하셔서 만드는 거 보면 필요해서 오신 거잖아요. 정말 내가 자주 쓸 거야 라는 생각으로 오신 분들이니까 저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리면 이게 제가 보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찍지만 사실 이 영상은 일반 분들 보기 위한 영상이 아니었어요. 이 영상은 저희한테 해가신 그 차량들 AS 기록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어떤 모양으로 나갔나, 어떤 옵션이 당착이 됐나, 벽장을 어떤 형태로 달았나, 이게 기억이 안 나니까 일일이 메모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려드리는 거지, 그거 올려드리다 보니까 오마이캠프 손님들의 커리가 된 거예요. 지금의 구독자를 보유하게 된 거고, 이거를 다른 분들이 보기 위한 그런 용도는 아니었어요. 이분들이 캠핑하면서 앞으로 닥쳐올 일들, 지금 이뤄지고 있는 현상들, 다른 업체 통해서 받는 피해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구독자들이 늘어서 지금의 구독자와 제가 소통을 하고 있는 거지만, 제가 처음 올려놓은 영상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질 않았어요. 사진만 올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직접 등장을 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얘기도 길어지고,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캠핑카 업체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얘기들, 앞으로의 캠핑 시장의 전망이나 저희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의 스토리들, 여기 오시기까지의 얘기들을, 출고 당시에 이런 모습들을 영상에 담다 보니까 지금의 오마이캠프의 영상들이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캡티바 차량입니다. 27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60A 주행 충전기, 30A 한전 인입 충전기를 달았습니다. 독일산 무시동 히터를 달았어요. 3kW 인버터까지 내장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물을 끓인다든가 하는 거는 전기로 물을 끓이시면 됩니다.
캡티바 차량을 이용한 2인승 2인 지침 정식 캠핑카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